때는 주전 1400년 전,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의 일입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솔하여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로또를 맞은 사람이죠. 200만을 거느렸던 모세, 그것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어떤 친구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던 그 모세, 그런 분이야말로 200만 명이 아니라 2천만 명이라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리더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시종이라고 했어요. 시종. 시종이 뭐죠? 잔심부름하는 사람을 보고 시종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옛날에. 그죠? 물이나 떠오고 뭐 주인 뭐 시키면 뭐나 좀 하고. 정말 그냥 시종의 위치야말로 너무 보잘것 과찬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직분이 바로 시종이었는데, 모세가 죽고 나자 하루아침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된 겁니다. 120명이 이끄는 것도 아니고 200명이 이끄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좋을 것 같아요? 두렵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는데.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엄청나게 확 엄습해왔을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과제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충성을 서약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런 서약을 사람들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막 바짝 쫄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백성들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우왕좌왕 갈 피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이 맹세문을 보니까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북한에 김정은이 앞에 모든 장성들이고 뭐 그 빨치산 1세대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와 무릎 꿇고 서약을 맹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광경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데, 뭐 그래도 김정은은 자기 그 할아버지 아버지 백두혈통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종이었던 사람이, 시종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이런 서약을 다 받게 됐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와 어마어마한 힘이 생겼을 겁니다. 아, 그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신뢰하고 이렇게 믿어주니, 그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시딤 어딘가 보이시죠? 여기가 시딤이거든요.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여기서 뭐 한참 헤매다가 거의 지금 다 갔어요. 그래서 시딤까지 왔어요. 시딤에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시작되는 겁니다.
여리고가 바로 코앞에 있는 시딤에까지 왔습니다. 자, 가서 원래 그 땅을 정탐하고 특별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보라고 이런 당부까지 합니다. 40여 년 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사단이 났던 그런 일을 기억하고 보는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단 두 사람의 정탐꾼만을 파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죠. 마치 불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한 가정 구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을 합니다. 이들은 흔히 장사꾼들이 묵어가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그 조세푸스는 여간 주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기생이라고 하면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흥을 돋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여자를 말합니다. 이 라합이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 가나안 땅으로 딱 진입하는 첫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아주 중요한 길목. 종려나무도 많고 아주 튼튼한 성벽도 갖추고 있었고 농산물도 풍성했고 산업도 발전했고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무성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굉장히 튼튼하게 젖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젖었을 거라고 역사가들이 예상을 합니다. 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죠? 굉장하죠? 여기가 지금 성 바깥인데, 바깥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난관을 뚫어야만 됩니다. 이걸 한번 잘라서 볼까요? 자, 지금 여기 사람이 있죠? 바로 제일 바깥에 보이는 것이 요 그 웅벽이라는 것이 한 5미터 이상짜리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올라서면 바깥 외벽이 있습니다. 이것도 4-5미터 넘는 벽이에요. 이걸 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뚝 떨어져 가지고 겨우 남은 사람들만이 또 여기 해치고 올라갈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내성이 바로 코앞에 이제 보이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서 여기 이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들어가려면 거의 불가능한 철옹성 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여리고성을 먼저 머릿속에 여러분이 그려놓으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자, 아무튼 이곳에서 주막집을 하며 술집을 하며 살아갔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상인들이 여기에 묵어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세계 각곳의 이야기, 정보들이 흘러넘쳤고 바로 이곳에서 기생집을 했던 이 라합은 자연스럽게 술과 웃음을 팔며 이런 정보들을 쉽게 접했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 라합은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목이라는 말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어떤 큰 일이나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을 칭찬할 때 아무개는 안목이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안목이 어떻습니까? 안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이태봉 목사님 제가 볼 때 안목이 확실하신 것 같아요. 저런 사모님을 글쎄 목사님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는 거 제가 볼 때 뭐
거의 로또를 잡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멘.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우리 문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로또가 아니라 뭐죠? 아멘. 어마어마하게 큰 여기 미국 복권에 제일 큰 게 뭐죠? 뭐 슈퍼 뭐 있죠? 파워볼을 잡으신 우리 목사님. 안목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시야를 얘기하죠. 해안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해안.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도 해안을 갖자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적었는데 해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이 안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 안에는 수많은 곳에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중에는 쓸데없는 이야기도 있을 테고 그 가운데 쓸모 있는 것도 있어요. 또 거짓 정보도 있고요. 진짜 정보도 있습니다. 또 허풍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참된 이야기도 있어요. 또 꾸며낸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진짜만을 알짜만을 탁 뽑아가지고 취합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보통 안목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생라학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술만 판 게 아닙니다. 웃음만 판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장사를 하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참 다양하다고 하죠. 세 사람의 이 세상에 100사람이 있으면 100인 100세계라고 합니다. 1000명이면 1000인 1000세, 만인은 만인 만세. 그렇게 정말 참으로 다양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개 사람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눠본다면요. 주전 3세기에 살았던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이 사람들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만을 믿고 모든 일을 명명백백하게 처리해 나갑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좋은 것 같은데 단점도 있어요. 소위 인간미가 없어요. 독불자문이에요. 독불자. 다른 사람과 타협하지도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자기 뜻대로만 밀고 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성주도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은 곧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 양심을 가지고 아주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잘 발전시키면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감정주도형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그런가 하면 배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배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을 자신만을 알고 자신의 배만을 채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다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다니지만 자기 식구들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열심히지만 소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생각이나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소극적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 범주 가운데 한 곳에 속해 있을 겁니다. 머리로 살든 가슴으로 살든 배로 살든 다리로 살든 그렇죠?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을 희생해도 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참으로 약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배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배불리 먹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본능 이상 영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한다든가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떳떳하게 사는 것과는 무관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또한 이성적으로 자기 실력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만나는 이 기생라합은 그동안 배를 위해서 배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배로 살아가던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탐꾼 두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우선 피하기 쉽고 몸을 숨기는데 용이한 이 라합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집들이 때로는 숙소도 되었고 여관도 되었고 술집도 되었고 기생방도 되었고 여러 역할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여리고 왕은 아주 심각한 보고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는데 그들이 기생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군사들이 와서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미 라합은 두 사람을 지붕 위에 널어놓은 상대 속에 숨겨놓은 후였습니다. 라합은 상황을 판단하고 난간을 헤쳐나가는 무엇을 꿰뚫어본 해안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 통찰력이 있던 여인이었어요. 이미 딱 숨겨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벌써 발구가 들어갔을 것이고 분명히 군사들이 잡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보낸 군사들이 자기 집에 오자 밝은 얼굴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기로 했었다. 근데 대체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 집에 장사꾼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장사꾼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날이 어두워가지고 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들이 우리 집을 떠났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혹시 모르니까 빨리 따라가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합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라합이 했던 이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해요. 또 거짓말이라는 것이 올바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라합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구원을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착한 행실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건강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그런 얘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 자, 뒤쫓는 사람들이 각 나루까지 추적을 했지만 성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라합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만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하고 다 녹아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켰고 희생제물을 바쳤는가 하는 소식들을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그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상천하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라합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들은 건 별거 아니, 아, 그렇게 말을 했나 봐. 믿음이 괜찮은 거 보네. 할 수 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라합은 지금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함락시키려고 하는 그 성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다. 이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예요? 어저께 이야기입니까? 한 달 전 이야기입니까? 무려 40년 전 이야기예요. 40년 전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세대생하게 라합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건이 큰 사건이었고 굉장한 사건이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입으로 계속 전해내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시온과 옥을 멸한 사건은 몇 달 되지 않은 사건이었지만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믿고 있고 떨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렇게 하나님, 그 삼천하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성도 곧 그럼 함락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안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 그리고 확실한 징표를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합은 정탐꾼들과의 딜을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것으로 지금 약속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을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 생명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을 했고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약속한 것을 꼭 지키겠노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무사히 갈 때까지 밀고 가지 않겠다고 서로가 약속을 합니다. 기생라합은 마침 성벽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정탐꾼들은 밧줄을 타고 성벽을 타고 내려왔고 그 자리에 바로 붉은 줄을 메우느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 기생라합과 정탐꾼은 아주 자세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 집에 있을 때는 도움받지만 집에서 만약에 나가게 되면 소용이 없다. 그 집 안에 꼭 있어야만 된다. 이것은 마치 첫 번째 유월절 같이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집만 그냥 넘어가는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아무리 택하신 사람이요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라합 집에 있어야만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라합의 주도면밀한 선택을 보면 얼마나 당차 보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가 이미 망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반드시 무너지고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운명이 끝난 그런 나라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기생라합은 여기서 망하는 조국 여리고와 함께 죽느냐 아니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새롭게 살아가느냐 그런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건데 그런 기로에서 아주 당찬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슈워드와 그 재정 러시아의 외무장관이었던 스텔러스 간의 회의였습니다. 이 안건은 러시아의 소유주였던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려고 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슈워드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회의 전에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그 땅의 미래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는 회의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 뭔가 석연치가 나는지 자꾸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 슈워드가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그 땅을 700만 불이라는 돈에 사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는 그 땅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서 별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알래스카가 어떻습니까? 우리 중여름자 잘하겠죠? 세계 석유의 저장량의 5분의 1이나 그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천연자원 수많은 보고 생태계의 보고가 바로 알래스카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로 개를 들어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슈워드는 하루아침에 미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고 기회를 잘 잡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현 상태만 안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각자 미래를 전망하시면서 한번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의해서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합은 이런 해안을 갖고서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합은 주변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 대한 정보에 민감했습니다. 중동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상인들이 그의 집을 거쳐 지나갈 때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변 상황에 대해서 라합은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방여행이었지만 여러 가지 말들을 종합해 볼 때 믿고 의지해야 될 신은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미래가 더 복되게 사는 길을 그리하여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 우상이 가득하고 타락한 여리고는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며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것이며 무서운 광야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들은 다 40년이나 된 이야기인데 다 지금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인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코앞까지 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코앞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도 이제는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에 그는 살 길,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회와 찬스들이 어떤 사람들은 많다고 얘기해. 한번 놓치면 다음에 또 오겠지. 다음에 또 오겠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5분 후에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이 기회가 나한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다. 바로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라합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그 절호의 찬스, 소위 막차라고 하죠. 막차를 기가 막히게 잘 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이 결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살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런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고 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의 정탐꾼에게 생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보다도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자기만 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지금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구할 수 있는 기회에 최대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와 내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이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직업이 어떤 직업입니까? 참 천한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천한 그런 직업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집안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아마 10명이면 9명 이상이 우리 집 호적에서 판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사회에서도 그러겠지만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외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예 상종조차 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사실이죠.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운명 앞에 지금 서 있을 때 라합은 자기 가족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내가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정탐꾼들에게 자기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라합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 모두를 주 앞으로 인도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라합 입장에서 우리 식구들한테 지금 좀 있으면 이성이 멸망하니까 우리 집으로 다 와야만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만약에 그게 진짜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조국을 배신하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냥 가족은커녕 자기 목숨조차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진지한 자세로 자기 가족 모두를 구원시켰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우리 가족들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거, 가족 구원시키는 거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뭐 딴 사람들은 잘하면서 가족들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라합처럼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은 자기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애굽에 있을 때 문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가고 지나간 것처럼 붉은 줄이 내려지는 그 집은 넘어가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했건 나쁜 일을 했건 건강하건 약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집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라합이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면 다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의지하고 그 줄은 생명줄로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잡아야 할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줄, 믿음의 줄, 소망의 줄, 바로 생명의 줄인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넘보고 있고 우리가 좀 약해졌다 싶으면 그 부분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줄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믿음과 소망의 줄을 항상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승리하며 바로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말씀 속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정탐꾼들은 이 라합에게 온 가족이 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즉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도 있는 것이고 또한 구원을 완성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권호를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지 않고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비록 비천한 그런 신분이었지만 그는 후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은혜 가운데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가졌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라합과 같이 그런 은혜 가운데 해안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해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생명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늘 백성의 축복을, 그래서 나와 내 집이 구원받고 정말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